확립시킬 반중경제 동맹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우리 정부는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지만 한국이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뇌물 4,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집행유예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. 뇌물 수수액에 비례한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됐다는 평입니다. 성추행을 시인한 뒤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사퇴 29일 만입니다. 정대협이 작성한 안성쉼터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습니다. 모금 받은 10억 원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어떻게 쓸 예정인지 세세하게 담겼지만 할머니들은 최근까지 이 쉼터의 존재조차 몰랐을 정도로 쉼터는 깜깜이로 운영됐습니다.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돌잔치 뷔페 코로나 확진이 오늘 하루만 6명 추가됐습니다.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살 아기의 외 조부모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통합당이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까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하기로 했습니다.